과거에 비해서 우편물이 줄어들긴 했지만 별 의미 없는 축하 카드 같은 것이 우편물로 오곤 합니다. 그때 그것을 열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봅니까? 누구누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자 한자 꼭꼭 눌러보면서 참 의미 있다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냥 보고는 휙 던지거나 오히려 쓰레기통에 버릴 겁니다. 반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생일이랍시고 작은 선물과 함께 못 쓰는 글씨로 꾹꾹 눌러 쓴 숙이 축하 카드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쪽에 던져놓고 읽지도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그것을 한자 한자 읽으며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또 다른 예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박정희 대통령이든 혹은 노무현 대통령이든 돌아가신 그분이 대통령 재임기에 수십 년 전에 청와대에 가장 글잘 쓰는 필력가를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뭐 20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전달된 편지를 대충 보고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벽에 붙여놓고 혹은 책상 머리에 놓고 늘 그것을 보며 한자 한자 숙고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가 그러하지만 이 부분은 2000년 전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광고 엽서처럼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이 말씀을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카드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듯이 상상 속에 나래를 폈지만 한국의 그 돌아가신 대통령,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나에게 편지 썼을 때 그것을 깊게 읽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와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귀신 들린 자가 병 고침 받았다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서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에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 놀랐다는 의미를 그들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서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두 번째 놀랍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권위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있느냐? 이것이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까지 있느냐라고 확인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어설프게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병 나은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은 탓입니다. 2000년 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과정과 절차가 아주 복잡한 가운데 드디어 우리 손에 넘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그것을 권위 있다, 능력 있다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들과 달랐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이지만 요앞 이야기에서는 똑같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핏 우리말로 보면 그들 또한 놀랐다.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도 놀랐다. 놀랐다. 그들은 한번 놀라고 이들은 두번 놀란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기록상에 놀랐다는 것은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흐름과 달리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온다면 우리의 번역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귀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 말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혹자들은 여기는 당신이라고 했고 거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또한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베드로도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습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것은 구원받는 자의 상징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귀신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습니까? 귀신도 천국 갔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그러대? 나도 그건 알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대? 나도 그건 알아. 그분은 그걸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또 여기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밝히는 이유는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 묵상 가운데 나오겠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숨기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제자들 특히 동행하는 수행 제자들에게만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셨을 뿐 공개적으로 자신을 누구라고 잘 말하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은 그것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는 있어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면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권위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호칭과 그와 더불어 권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당연한 권위를 주었고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자리로 말미암아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권위를 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통령이라고 누가 함부로 존경하고 권위를 준답니까? 선생님이라고 누가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권위를 준답니까?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권위주의가 좋은 건 아니지만 권위가 살아있던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이 영감이란 말은 참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었는데 어느새 가장 낮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기도 했죠. 제가 어린 시절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할머니가 자기 남편 할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놈의 영감탱이가, 영감탱이. 그리고 제가 어느 날인가 중학생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1년에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검사와 판사가 됐던 그 시절에 우리 동네 출신, 고향 출신의 형이 30대 초반의 검사가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공무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왔는데 경찰서장이 정복을 입고 그 집에 찾아와서 제 친구 형이니까 저도 구경을 갔더니만
경찰서장이 초임 검사를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영감님. 저는 그때 잘 몰랐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돌았나? 저 새파란 사람 보고 영감이라니?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권위를 부여할 때 호칭으로 대신합니다. 이른바 정부 관리직 중에 가장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당상관이라고 합니다. 정1품, 종1품, 정2품까지 이 당상관들은 소위 말해서 정승들이나 판서들을 말합니다. 도승지 이런 사람들을 일컬을 때 대감이라고 했죠. 그리고 종2품부터 시작되는 요 당하관이 있습니다. 당하관에게는 영감이라고 했고요. 당하관도 되지 않는 하위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나을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극을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도 대감이라 그러고 사극 작가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대감, 영감, 나으리 그 관직에 따라 호칭이 달랐고 대감마님과 영감마님과 나으리는 사람들이 호칭을 부르면서 주는 권위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어느새 영감탱이란 말로 전락을 했고 또 한때는 초임 검사를 높이는 말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오늘날은 이 호칭을 통해서 권위를 주는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호칭을 통해서 권위를 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에 그는 선생이라고 호칭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니까 뭐 그 정도는 내가 존경하지. 이게 라보니, 랍비라는 말의 수준입니다. 근데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절감하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호칭은 선생이 아니라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행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에게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기보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호칭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이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세계대전이 막 진행될 때 약이 부족한 시절에 실험을 했던 그 플라시보 효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약이 부족하니까 가짜 약을 주면서 이거 먹고 나으십시오 했더니만 한 20%의 사람들은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았다. 이것을 위약 효과라고 하고 영어로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시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위약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플라시보, 플라세보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다라는 직접적인 뜻이 있는 반면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다,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멀쩡하게 생긴 의사가 옷을 입고 평상시에 잘 치료해주던 그 의사를 보며 내가 권위를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이 주는 가짜 약을 먹고도 내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것을 권위를 인정하는 효과 해서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권위가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먼저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권위가 없는 곳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권위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변경한 번역한 말입니다. 헬라어 기브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브라라는 말을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한 것이 바로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이고, 오늘 권위로 번역된 모든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브라 혹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이것은 남을 승복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 지적으로 나보다 우월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엑수시아를 준 겁니다. 같이 집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 말만 믿으면 내가 집 한 채는 그더니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따르기로 했다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엑수시아,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집 짓는 데 있어서는 권위가 있어. 요리를 못하는 사람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요리를 하는데 대용량의 국을 끓이고 김치를 하고 잡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소뚜껑 운전수 선수가 한 명 등장해서 이 양념은 이렇게 하고 하면서 양푼에다가 대야에다가 막 넣어서 착착착 하는데 다 맛있게 뚝딱뚝딱 만들어낼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라고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엑수시아,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위는 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혹은 미국의 국회의장이 대만에 간다 그러니까 중국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하원의장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태평양에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나라 이름을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붙이고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라고 온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는 뭐라고 할까요? 웃기고 있네. 공짜 관광하려고 오는 거야? 미국의 대통령이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타인으로부터,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자신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더라도 그 권위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주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설교를 안 듣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길다란 막대기를 갖고 교복을 단정하게 입지 않고 있는 아이들 가슴팍을 쿡 치기도 하고 머리가 너무 길어서 저희 때만 해도 머리를 삭발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머리를 때리면서 이발하라고 하고 자기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도 이만한 지팡이를 짚고 땅땅 바닥을 치면서 아이들이 주눅들게 하며 권위를 조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쪽부터 오면 복도에서 놀던 아이들이 교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미친 게 온다!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부르는 모습은 광견, 미친 게였습니다. 어릴 때 철없는 때였지만 저도 그 선생님을 미친 게라고 했던 것 같네요. 권위는 자기가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또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받아야만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보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사렛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때는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에서는 왜 능력이 나타날까요? 보다 직접적으로 질문하면 그때도 놀랐고 이번에도 놀라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놀랐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우마조라고 해서 이게 놀랐다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썼습니다.
어떤 일을 잘했습니다. 지적인 활동을.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이거 어떻게 썼대? 참나.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뛰어난 연설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 박사도 못하는 거야. 아유, 대학 안 나와도 이 정도 하면 하버드 박사 뺨치지.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두 번째는 극찬이죠.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그들이 놀랐던 것은 첫 번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놀랐습니다. 잘하네. 뭐 그래 봐야 뭐 가난한 집 출신이고 그래 봐야 학교도 뭐 변변치 나은지 안 사람이고 그래 봐야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보았는데 별거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반면 32절에서 오늘 놀라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놀랐다라는 말은요, 에크플레소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전부 놀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다 세 개가 다 다른 말입니다. 에크플레소라는 말을 좀 풀어보면 놀라서 충격 먹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네. 아니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은 엉터리였네. 이 말씀이 진짜네.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진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다르고 율법학자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도다. 이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충격적인 가르침이라 이때까지 내가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머릿속에 남았네. 이것을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담아 들었고 마음으로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병자를 고쳤다기보다는 바로 은혜가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고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부르는 사건이죠. 귀신이 나가는 장면을 보고 그들은 또 놀랐습니다. 이때 놀랐다는 단어는 36절에 담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몸이 굳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일의 초점은 병자가 나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치료 방법을 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주술사처럼 독특한 방법을 말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말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뿐인데 귀신이 물러가다니. 도대체 이분의 말씀에는 권위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있도다. 그 장면에 놀란 겁니다. 조변석계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바꾸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말에는 권위도 없고 그 말에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은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듀나미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듀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이 능력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긴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놀라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놀란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못 가도록 방해하는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지.
구경거리 삼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구경꾼에 불과한 자들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뭄의 해결을 주시지 않았어. 그러나 이방 여인 사렙다 여인에게는 엘리야를 통하여 그 흉년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저 북쪽 시리아로부터 내려온 나만 장군 이방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병을 낳은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사렛이 아무리 예수님과 30년을 동행했던 고향일지라도 예수님을 권위 있게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분으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빗대어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그냥 귓전으로 흘러보낼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능력의 현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왜 안 나타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러하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야말로 진정한 생명공동체 제자들이 되고 그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삶을 지배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조차도 그를 얽맬 수 없는 억압할 수 없는 참다운 자유, 병자에게는 치유, 갇힌 자에게는 해방, 문제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다운 자유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큐티를 귓전으로 듣고 설교를 귓전으로 듣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나가는 말처럼 듣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롱아일랜드에서 맨하탄으로 출근하는 한 사람이 오늘 날씨가 어떨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텔레비전을 켜서 일기예보를 봅니다. 오늘 맨하탄 오후에 비가 쏟아질 것 같다. 그리고 그 일기예보를 보고 난 다음에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비 오는 거 일기예보 봤다면서. 비 안 와. 한두 번 틀려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일기예보 실컷 보고 오늘 오후에 비 온다는 그 정보까지 알고 있지만 우산을 들고 가지 않는다면 그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어떤 사람이 오늘 오후에 맨하탄에 비 올지도 몰라 퇴근할 때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비 안 와. 어제도 온다 그러고 안 왔어. 나 우산 안 갖고 왔어. 제가 이 비유를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정보로는 알고 있지만 나도 믿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나도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나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권위로 자리 잡으면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설득력입니다. 그 설득력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 권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사역자로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모 방송국의 아나운서 실장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전도되는 후배 아나운서들이 교회로 많이 왔습니다. 본래 선배가 후배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새거족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선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해인가 설날 3일 연휴 당직을 맡았는데 고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직을 맡아서 곤란해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제일 선배였던 그 장로님이 내가 당직 설 테니까 갔다 와. 선배님도 가족들하고 설날 보내셔야죠. 우리 애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우리는 서울에 보면 되니까 저녁에 하면 돼. 당직은 낮에만 쓰잖아. 어느 해인가 후배가 잘못해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고 정직을 받게 되었는데 실장이었던 그 장로님이 더 위책임자에게 말을 해서 책임자인 실장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공동 책임을 지고 감봉 한 달, 그 후배 잘못한 후배도 한 달, 3개월 정직받고 감봉될 걸 같이 하면서 1개월로 줄이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후배들이 했습니다. 저분 참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어떤 내면을 갖고 있기에 저런 삶을 살까 궁금했던 후배가 어느 날 책상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그 실장님에게 선배님 실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자기는 불교 신자였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 그런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다다음 주에 교회 전도 초청 주일인데 한 주만 좀 같이 갈 수 있겠나. 그 말에 반항을 못하겠더랍니다. 설득은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 인하여 권위가 드러날 때 승복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될 때 우리는 남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나에게 권위 있는 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갖고 다가갔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권위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가버나움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그리고 제2의 고향. 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였습니까? 오늘 특이한 장면 여러분 놓치셨죠? 말씀 속에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들고 일어나 물고 뜯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다니 일절 말 없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하늘의 말씀을 전할 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에 일절 말하지 않고 주님의 그 병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는 물론이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이 땅에 전달되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귓전으로 들으며 뭐 다 아는 말씀인데 하며 또 한 번 제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입니까? 가버나움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내가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목숨 걸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능력의 사건은 일상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늘 체험되어질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